경북 동해안의 대표 과수인 사과와 복숭아의 재배 면적이 계속 늘고 있어서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과일 소비가 줄고 외국산 과일까지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서 작목 선택을 앞둔 과수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성 기자입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사과 산지인 기북면. 지난주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고 2년생 묘목을 새로 심었습니다. 사과 농사를 새로 시작한 밭도 적지 않습니다. 그걸 전부 다가 새로 들어가지고 그 이제 퇴직한 사람들이 전부 새로운 사 그 사람들 굉장히 많이 들어. 포항의 사과 재배 면적은 2011년 934헥타르에 든 것이 지금은 1031헥타르로 10% 이상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면적이 더욱 빠르게 늘어나 최근 2년 만에 8% 이상 급증했습니다. 영덕의 특산물인 복숭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011년 190헥타르 규모에서 현재는 285헥타르로 50% 늘었고 전국적으로는 최근 2년 사이 24%나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사과와 복숭아 재배가 계속 느는 이유는 최근 10여 년 동안 배나 감 등 다른 품목에 비해 소득이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정부 지원을 통해 폐원한 과수농가 가운데 작목을 복숭아와 사과로 전환하겠다는 비율도 매우 높아 수급 불안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5년 뒤에는 사과와 복숭아의 생산량이 20%에서 40%까지 늘어날 수 있어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이 우려됩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수입 과일의 공세 속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과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가격 하락세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근 10년간 우리 사과 가격이 참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하락 조짐이 보이더니 올해는 뭐 작년 가격의 약 한 절반 수준으로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 걸로. 정부 당국은 최근 폐원한 포도와 블루베리 농가들은 다른 과수로 전환할 때 재배 면적이 늘고 있는 복숭아와 사과, 자두 등은 선택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